최근 광주를 찾은 FINA 대표단이 일부 경기시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. 국제수영연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광주시는 당초보다 30억 원 이상 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.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. FINA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이 아닌 조선대에 설치하라는 것과 수구 경기장을 주 경기장이 있는 남부대 안에 마련하라는 요청입니다. To have it together, we have here swimming, we have diving, we have water polo. High diving, separate, synchro, separate. Then you need a market street. We should see the space we have. 싱크로 경기장으로 활용될 염주체육관과 염주수영장이 거리가 있다며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는 보조풀도 주문했습니다. FINA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다면 시설비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3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광주시는 그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시설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 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을 수구 경기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. 시설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공법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. 당초에 저희들 추산했던 공사비는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표명했던 것처럼 저비율, 고효율 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FINA 대표단은 내년 2월 기술위원들과 다시 광주를 찾아 대회 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